위기에 빠진 사람을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려는데 상대방 입장에선 이런 변태 새끼가 이씨 도대체 복리해부는 어쩌다 이 초능력을 얻게 된 걸까요? 불의의 사고로 부모를 다 잃고 예분아! 외갓댁에 의탁하러 온 복리해분. 그런데 아버지, 예분이 왔어요. 가장 반겨줘야 할 외할아버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장 차가웠고요. 화이팅이다. 뭐 그래도 네 엄마 친구 딸도 너랑 동갑이고 같은 학교 다녀. 필요한 거 있으면 걔한테 얘기해. 엄마 친구 딸? Salut, je suis Oki. Plus tard, tu vivras en France. 조금 이상하지만 좋은 친구를 만나 눈에 힘 빡 죽어! 너 맹하게 굴면 약구인다잉. 맹하지 않게 당당히 수의과에 합격한 예분이. 얘가 머리는 아버지 닮았나봐요. 그러나 지신의 축사에 가야 되니까 준비해라. 할아버지도 그렇고 나 최고의 수의사가 돼서 돌아올게. 세상도 그렇고 그녀에겐 그리 호의적이진 않았고요. 거긴 제가 안 간다고 했죠, 정 선생님. 우리 병원은 개 고양이 전문 병원이니까 아시죠, 정 선생님? 소는 펫이 아니라 가축인 거 모르세요? 동물 병원도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도 보고 돼지도 보는 수의사한테 개랑 고양이들이 오겠냐고요? 소랑 돼지랑 안 볼 때도 손님은 없었는데요, 10년 동안. 그렇게 언제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동물 병원의 원장이 된 예분이. 여기 고깃집 아닙니다. 내가 저 때라고 했지, 어? 자꾸 고깃집을 알잖아. 아, 시끄럽고 빨리 가, 늦었어. 아무튼 예분이가 소 진료를 보러 가려는 그 시각 서울에서 아주 센 놈이 이곳 무진경찰서에 출사표를 던지러.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사건이요, 따라와. 에? 무슨 사건입니까? 강력반의 무슨 사건이요? 강력 사건이지. 뭐, 덕희라, 자네 이름 뭐요? 문장렬입니다. 장렬하게 전사했다, 그 장렬? 예, 그 장렬을 맞는데 아직 전사는 안 했습니다. 약 관련 사건이야? 네, 굳이 따지자면은 야, 예, 예. 인질은 한 명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단디 먹고 무진시에서 일어난 첫 사건을 맞이하는 장렬인데 뭐야 이 적자자야, 막아! 약 사건이라며? 네, 백신 맞다가 소가 놀랐답니다. 여긴 도대체 뭐 어떤 데냐? 충청도의 자랑? 무진입니다. 사람들이 순박해가지고 범죄가 없어요. 하지만 다시 공을 세워서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장렬에겐 덕희야, 얘 저 그 방 잡는 거 좀 도와줘라. 정말 지옥 같은 무진이었는데 하필 오자마자 지옥의 문지기를 발견한 장렬. 뭐요? 물건을 사러 왔으면 물건을 사고 고백을 하러 왔으면 고백을 하고. 누구한테요? 나한테요. 저 방 보러 왔습니다. 어? 저런 눈빛은 내 광수대 있을 때 몇 번 봤어. 역시 우리 누나 왁구가 좀 살벌하죠? 뭐, 여긴 니네 집이야? 오키덕키. 어쨌든 방을 보니 좋네요. 초롱성 같은 자, 남자친구 있어요? 오키였고요. 원래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시나? 자신감이라기보다는 거의 미친년에 가깝죠. 그리고 그 말에 인정이라도 하듯 유성우가 떨어진다 하여 사람들이 오랜만에 미어터진 무진시에서 야, 저거 뭐예요? 어? 저 고라니처럼 띠댕기는 거 저거. 미친 존재감을 보여주는 오키. 아니 저거 체포할까요? 어, 절 떨어진다! 아무튼 유성우가 떨어지는 그 시각 돈 때문에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소 야간 진료를 보러 온 예분이는 금실아, 언니가 이제는 손으로 좀 만지면서 살펴볼게. 이곳에서 너무나 비현실적인 현실을 겪게 되죠. 그리고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었던 엄마가 보였던 예분이었고요. 엄마! 너 어떻게 된 거야? 왕진갑자 쓰러져서 3일만 했겠어. 어? 3일? 뭐가 번쩍해서 쓰러진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이상한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죠. 영희야! 자, 뭐야 뭔가? 혹시나 해서 고양이를 다시 만져보는 예분인데 요상하게도 여기서 뭐해? 동물들의 귀염뽀짝한 궁뎅이를 터치하면
나 어디 아픈가 봐. 그 동물들의 기억을 볼 수 있었던 예분이었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눈탱이 밤탱이 찐탱이를 발견한 예분씨. 그리하여 병원에 가본 예분이는 아무 이상 없으세요. 이 두부처럼 생긴 강아지 둠부만이 멍아 저기서 뭐해 일로와. 현재로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현실을 보여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휴 기집애. 그리고 예분이에게 이럴 때 의지할 곳이라곤 오키야 형 빨리 형. 역시 심야 괴담의 루트대로 무당이 최고였고요. 헌데 비주얼과는 다르게 어째 용해 보이는 메가더 무당. 최근에 이유 없이 쓰러져서 3일 만에 일어났지. 막 이상한 게 보이는데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쓰러져서 3일 만에 일어났지? 막 이상한 거 보이지? 근데 병원에선 아무 이상 없대지? 신이 내렸다. 메가더 무당은 만약 예분이가 무당 팔자를 거부하면 이유 없이 아프고 네가 안 아프면 주변 사람들이 아파. 할아버지 죄송해요. 만수무강 하세요. 그렇게 신내림을 받기 위해 속에 있는 말을 다 털어내는 예분이.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때는 엄마가 자살하셨고요. 두 분 결혼을 할아버지가 엄청 반대하셨거든요.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근데 제가 잘하면 시의사도 되고 병원도 이어받았는데도 끝내 인정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도요 영끌해서 대출 싹 받아서 돈만 늘고 그나마 내가 결혼하려고 돈 좀 모았는데 여기 국값으로 죄다 넣고. 그렇게 예분이의 고해성사에 빨리 작두나 타라는 타. 그냥 제가 타요? 어 그냥 타. 야타족 메가더. 그렇게 큰맘 먹고 다시 제자리로 백스텝하는 예분이. 시범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결국 예분이가 너무 무서워하자 멋지게 시범을 보여주는 메가더예요 아저씨예요? 그냥 옆집 아저씨. 아, 저 좀 아까는 장군님이었고 지금은 나. 저 그럼 장군님 좀 불러주실 수 있어요? 지금? 메가더다. Why didn't you protect him? 그리고 예분이의 압박 면접에 아니 무슨 메가더가 영어도 못해? 애지게 털려버리는 전 메가더 무당. 한 10년 전인가? 가셨어. 결국 이 현상을 제일 잘 설명해줄 수 있는 그랬다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능력을 알게 된 예분이. 사람도 몰라? 그리고 마침 소매치기를 발견한 예분이는 신이 주신 기회다. 어, 죄송해요. 자신의 여기서 뭐해? 둠부스 사이코메트리 능력을 쓰는데 안 보이네? 다시 확인. 그러나 범죄 앞에선 한치 양보도 없는 에이씨 장렬이에게 제대로 걸리고만 예분이었고요. 증거 있어요? 내가 만졌다는 증거 있냐고요? 아예 증거도 없이 어? 사람을 이렇게 잡아다가 수갑까지 채우시면 했네요. 어쨌든 신분이 확인돼서 일단 피해자 찾으면 다시 예분을 소환하려는 장렬에게 당신 후회할 거예요. 첫박제 추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사람에겐 안 통했지만 로또 안 되는구나. 분명히 계세요. 벌써 아무도 없어. 그렇게 이 쓰잘데없어 보이는 예분의 능력은 어느 날 안녕하세요. 딱 봐도 형편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이 애견인 할아버지 덕에 아 마침 그 오늘까지가 저희 병원 행사 기간이라서 병원비 안 받고 무료로 진료 받으려요. 그 쓰임을 제대로 보여주게 그렇지. 되죠. 밥도 안 먹고 아 그렇게 좋아하던 산책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좀 볼게요. 우리 덕구 밥맨이라고. 우리 덕구도 밥 먹어야지. 덕구가 할아버지한테 미안한 게 많았나 봐요. 할아버지 드실 밥도 없는데 자기가 뺏어 먹는 것 같아서
미안했고요. 자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자꾸 아프신 것 같아서.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자꾸 잠만 잤나 봐요. 자기가 빨리 죽어야 할아버지가 고생 안 하시니까요. 그리고 예분의 말에 잠시 멍해졌었던 할아버지는 말했죠. 아니 이놈의 자식아, 너 아니면 살 이유가 없다. 나이 들고 아픈 거 당연한 거요. 짐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살다가 나 죽기 며칠 전에 가거라. 그렇게 할아버지 말에 다시 음식을 맛있게 먹기 시작한 덕구였죠. 오, 영 쓸모없는 것 같진 않네. 그런데 그때 아니 왜 그쪽이 여기 있어요? 우리 윗집으로 이사 오셨어요. 이제 이웃이에요. 오, 얼떨결에 둠부스 사이코메트리가 사람한테 발현된 예분. 네가 왜 여기? 하지만 이런 변태 새끼가 장렬에게 장렬한 엎어치기를 당한 예분이었고요. 너 조심해. 사람도 보인다고? 야! 그러나 왜 이래? 왜 안 보여? 도대체 뭐지? 도통 이 능력이 이해가 가지 않는 예분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너 왜 그랬냐? 그리고 그 시각 1년 공들이 마약수사 다 파토나고 다 잡은 백사장 코앞에서 놓쳤어. 증거도 다 인멸됐고. 백사장이랑 마약 거래하던 테드창 알지? 그놈 마지막 행선지가 그쪽이야. 서울 광수대 전 동료에게 테드창이 무진시에 떴다는 걸 듣게 된 장렬. 그리고 이 수상한 무진시에 덕군의 형님한테 들었는데요, 이 병원이 개를 용하게 본다고 해가지고 왔시오. 제가 한번 볼게요. 수상한 동물병원 원장 예분이. 야, 먹어봐. 집에 개구멍 있으시죠? 에? 에? 안장하고는 쩔었대요. 그렇게 동네 장사는 입소문이라고 개 대박이 나버린 예분인의 동물병원이었고요. 아이고. 얘가 많이 섭섭했대요. 그러나 이 능력의 단점. 고양이가 자꾸 부서진 곳을 보고 하악질을 해. 내가 착하게 살아서. 그래도 가장 좋은 장점은 역시나 나미야. 어서 오세요. 유동 인구가 많아지니 신랑감 후보도 많아진다는 거네요. 선생님, 제가 아니고 얘인데요. 어머. 그렇게 서울에서 온 선우와 안면이 태인 예분이었고요. 어쩜 피부가 저렇게 백설기 같니? 서울에서 온 거 같지? 응. 얼굴이 서울색이. 앞집 옥탑방도 서울에서 왔다는데? 걘 그냥 새끼고. 그리고 그 새낀 지금 아이 자는 왜 저 떡밥을 처먹고 있어야? 어! 잠시만요. 왜 저러는 거예요? 자천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집 소한테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요. 근데 금실이는 어디 갔어요? 그 유성어 떨어지는 날이요. 도망갔는지 그때부터 빼지를 않아요. 불이에요? 어쩌다 문제의 그 장소를 또다시 가게 된 예분이는 괜찮으세요? 우연히 광식의 은밀한 비밀을 수 되게 많으셨잖아요. 듣게 됐죠. 선생님은 유성어 맞던 날 뭐 이상한 거 없으시오? 혹시 그럼 아저씨도? 응. 다리만 만졌다면요 자꾸 뭔가가 보여요. 전 엉덩인데? 짐승이고 사람이고요. 다리만 만졌다 하면 그냥 다 보여요. 아, 사람이요? 사람 안 보여요. 아, 보일 텐데. 근데 그 머리는 어쩌다. 사람 마음 아니게 지가 신나가지고 주책맞게 탁 이렇게 만지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올라가 빠져버렸슈. 에? 그렇게 자신의 능력이 사실 악마의 능력이란 걸 알게 된 예분. 원장님, 큰 힘엔 큰 탈모가 따라요. 큰 탈모가 따라요. 큰 탈모가 결국 미쳤어! 그럴 사정이 있다니까! 변덕이 죽 끓는 듯한 예분이를 위해 이모가 조카 앞세워서 너무 돈돈돈 그랬지. 아 그리고 너 물회 먹고 싶다 그랬지. 우리 오늘 물회 먹으러 가자. 진짜? 맞춤 서비스를 준비한 현옥 이모였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모 아직 안 탔어요. 뭐야! 이모! 싸게 저기 잠깐만 나도
결국 머리도 식히게 할 겸 무진 씨와 살짝쿵 떨어진 양식장 섬의 예분이를 떨군 현옥 이모. 점심 안 드셨죠? 마침 식사 시간에 가시죠. 근데 드세요? 여기 의외로 괜찮은 곳일지도? 라는 쌉생각을 하는 이때 선배 맛있지? 우연히 이곳에서 대학교 후배를 만난 예분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뭔가 어둠의 기운을 풍기는 동료들을 보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안 먹어? 서서히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하는 예분이. 백신? 광어도 주사를 맞나? 이게 다 몇 마리야? 만 마리쯤 된댔나? 그렇게 또 점심, 또 광어네, 또 저녁, 또 광어네. 다음 날이 되자 비로소 동료들과 같은 포스를 풍기게 된 예분이었죠. 한편 그 시각 너지? 뭐가요? 아니 원놈이 무진실을 돌아다니면서 흰가루만 집어먹고 다니는 신고가 들어왔어 임마. 저 아닙니다. 너 하나마트 창고에서도 하얀 가루 집어먹었다며? 그거 쥐약이라 임마. 자기가 지금까지 왜 쥐약을 처먹고 있나 후배 형사에게 설명하는 장렬이었고요. 여기 근처 어딘가 숨어서 마약을 만들고 있단 소리겠지. 그게 어디대요? 알면 내가 쥐약을 먹었겠냐? 그리고 이때 횟집이 많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수료차가 많이 다니냐? 전국 8도로 배달이 되니까는 배달차들이 주장창 댕겨요. 그리하여 광어 양식장에 온 두 사람은 정말 우연히도 아주 은밀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빙고. 만약 아니면 어쩔까요? 만약 진짜는요? 그게 맞자뇨. 그렇게 결국 프로 도매업자를 검거하는 소리에 화들짝 힘없이 놀라는 프로 투약러였고요. 뭐야? 이런 약쟁이 새끼가! 네? 또 뭐냐? 아무튼 명백한 증거품이 발견되고 이게 사료요! 광어 사료! 발뺌하는 범죄자를 위해 친히 양치 뽕질을 하는 장렬이었는데 아주 잇몸 달컸네. 풀어드려 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싹 다 조사하기 전까지는 풀어주는 일 없습니다. 한편 장렬의 어이없는 오해로 뭐 어쨌든 죽음의 양식장에서 벗어난 두 사람. 저 눈 좀만 붙일게. 응. 그렇게 후배가 피곤하다 하니 친히 담요도 덮어주려는 스윗 예분인데 왜 그래? 이거 담요가 떨어져서 다시 덮어주려고. 감사해. 아무튼 내가 뭐 잘못 본 거겠지 하는 예분과 같이 저거 뭐요? 명란젓 같은데요? 이? 명란젓? 아, 킬바사 소세지인가? 그렇게 경찰서에 강력한 모습의 예분 이모가 등장하자 이번엔 또 뭐냐? 아 왜? 뭐 이모의 아들을 지옥구 국회의원까지 다 오라 그러지. 안녕하세요, 차주만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장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의원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우리 복예분 양은 네, 압류! 배영사 뭐해! 복예분 씨 풀어드려! 없구나! 아무튼 예분이의 놀라운 인맥 차주만 의원 덕분에 장렬이의 에스코트까지 받게 된 예분이. 왜 저래요? 선배, 또 봐요. 그렇지만 지금 예분이의 마음은 장렬이가 낄 틈이 없었죠. 나랑만 있겠다 그랬잖아, 너. 나랑만 있겠다 그랬잖아, 너! 진짜야 가짜야? 사람은 도대체 모르겠네. 그러나 산책하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또 봤거든요. 예분이 마음 하이패스였던 선우 덕분에 걔도 유기묘 같은데 아무리 불러도 안 나와요. 우연히 유기묘를 구조한 예분은 야옹. 와, 선생님 역시. 이 길냥이에게서 뭔가 비밀스러운 단서를 발견하게 됐죠. 한편 그 시각 우리 집 양파가 싹 다 죽었쇼. 언놈이 농약을 쳐서 싹 다 죽었다니까요.
혹시 의심하는 사람은 없으세요? 뭐 원한 관계라든가? 그 한 명 있긴 한데. 양식장 사건 여파로 동네 양파 농약 테러 잡범을 추적하게 된 장렬이. 3일 전날 밤에 뭐 하셨어요? 배 싸고 있었죠. 그래도 자기가 맡은 일엔 최선을 다하는 장렬이었고요. 근데 배가 진짜 싱싱해 보이네요. 아 그럼요. 저 우리 집 배는 그 유기농이요. 근데 이게 유기농이면 뭐 농약은 안 쓰시겠네요? 아 그럼요. 근데 손은 왜 그래요? 뭐 꼭 농약 만져서 그런 사람처럼? 아니 내가 농약 뿌리는 거 봤슈? 저 우리 집 가서 뒤져봐요. 농약을 뿌렸으면 농약이 있건데. 그리고 자신감에 차서 말하는 이유가 있었던 배 농사꾼 아저씨. 없어요. 그러나 무진시 미친 게 장렬이가 여기서 꺾일 사람은 아니었고 혼자라도 다시 한번 배 농사꾼 집 주변을 수색하려는데 이런 미친... 아 왜 오밤중에 개처럼 땅은 파우치라리야? 할만하니까 팠죠! 뭘 판다고 지금? 그렇게 드디어 진지하게 말해봐. 쫄보인 두 사람. 너 저기 농약통 묻혀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뭐 얘기해도 안 믿을 거잖아요. 믿을게. 얘기해봐. 내가 엉덩이를 만지면 다 보여. 아 이런 미친... 아 그거 봐! 내가 이 동네 와서 이상한 일을 겪은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중에 네가 제일 이상해. 셋셀 동안 안 가면 공범으로 잡아 넣을 거니까 가라. 하나, 둘, 셋.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예부는 우연히 야, 너 이거 뭐야? 뭐? 엉꽁? 야, 진짜 왜 이래, 진짜. 야. 너 가로등 깼어?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우와, 이게 진짜라고? 그럼 그것도 진짜라고? 놀랍게도 예분의 능력은 진짜였고 나랑 같이 왔던 내 후배 기억나요? 사람이 납치한 것 같아요. 뭐? 자신이 본 걸 얘기해주는 예분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니까요? 직접 본 거야? 네. 어딘데 거기가? 나는 모르죠. 였으나 직접 봤다며? 능력! 그렇게 못 믿겠으면 한번 알아보면 되잖아요. 분명히 실종 신고된 여자 있을 거예요. 20대 여자에 긴 파마 머리에 춤춰야지. 너 도네이션에 춤추잖아. 10만 원이면 하트 튼 거야? BJ나 스티머 같아요. 그런데 딱 마침 이 분야 전문가를 우연히 또 만난 예분이 아 저요 이제 사람도 보여요. 아 그래요? 아 그거 진짜 이쪽인데? 근데 아무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예분은 국값으로 아이고 우리 직업은 믿어주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믿게 하는 거지. 봐봐요.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원포인트 사기 레슨을 받았고요. 이러면 무서우면서도 믿음이 가요. 그리고 그자 또 뭐냐. 마치 심야 괴담의 재연 영상처럼 예분의 연기가 시작되는데 나 초능력 있어. 네 미쳤구나.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아 꺼지라고. 그냥 아는 형 병원에 있어요. 결국 이 사건을 혼자서라도 풀어보려는 예분인 무슨 일인데? 마침 종혁이가 다니는 병원 원장이 자기 학교 선배이자 종혁이네 집 여기서 멀어요? 종혁의 집을 알아내는 데는 쉽게 성공했죠. 그리고 용이 주도하게 종혁아 종혁이 현재 위치까지 확인하는 예분이 어떤 일이세요? 그냥 그날 우리가 좀 너무 아쉽게 헤어져서 주변이 조금 시끄럽다. 밖이라 그래요. 잠깐 일부러 다행이다. 예? 엄마! 선배 여기 계셨어요? 서프라이즈. 요즘에 미투브나 그런 거 뭐 봐? 예? 하지만 예분의 집요한 추궁에도 흔들리지 않은 종혁이었고요. 너 뭐 보나 해서 저도 딱히 보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아 그래? 끝까지 범인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 집요함. 그것이 바로 추적자의 미덕. 요즘은 어떤 BJ가 인기 있나? 어? 미더덕. BJ 미더덕? 아니 미더덕이었죠. 뜨거워! 아! 그리고 이런 예분이가 신경 쓰이는 한 남자. 실종 신고 들어온 것 중에 나이는 20대 중반 긴 파마머리 여자. 직업은 BJ나 스트리머 있는지 한번 알아봐. 아니 마약도 그렇고 도대체 그런 정보는 어디에서 들으십니까? 그런 정보는 저 팔랑거리는 쇳바닥에서 듣긴 했는데 그렇게 됐다? 알아보지 마라. 장렬이가 예분이 쇳바닥 퍼스널 컬러를 확인하게 된 이때
종혁이네 집 주변 길고양이들이 생각난 예부는 나 잠깐만 만져볼게. 길냥이 기억들을 더듬으며 다시 한번 단서를 찾아보는데 우연히 나머지 한 마리에게서 그리자다. 한 가지 단서를 발견하는 예분이. 또 뭐야?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가 잘 안 보이자 직접 집을 탐방하려는 예분이었고요. 그래도 사이코메트리 능력 덕분에 쉽게 종혁이 집을 들어가는데 성공한 예분이. 그리고 마침내 집을 수색하던 예분이는 유저 미투어가 맞았구나. 어느 정도 정황을 확인하는데 어디 갔지? 이때 종혁이가 집으로 돌아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뭔가 쎄함을 느낀 종혁. 그렇게 갑자기 오징어 게임 이병헌으로 빙의하는 종혁이었죠. 그리고 프론트맨이 점점 조여오자 탈출구를 확보하는 예분이. 아이고 근데 창틀에 몸이 끼어버렸네 이거 웃자냐 싶었지만 아니 뭐 훌라후프야? 그리고 그런 예분이를 우연히 발견하고 변태 새끼 저거 이제 하다하다 창틀까지 끼고 다니네. 그쪽에 나 오늘 안 믿어줘서 나 오늘 진짜 죽을 뻔했다고요. 야 네가 이러고 다니는데 네 말을 어떻게 믿어. 얼탱이가 터져버리는 장렬이었고요. 저 이것 좀 빼주시면 안 돼요? 어 조심해요. 아이 겁 더럽게만. 저 말고요. 이게 가방이 아직 칼부가 안 끝났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두 번 하겠네요. 야, 너 가. 아, 가. 그냥 아무날도 안 할게. 그렇게 결국 정말 진심으로 장렬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해보는 예분이. 초능력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사람을 믿어주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놔준 거잖아요. 그러나 너 그건 누구한테 들었어? 들은 거 아니고 본 거예요. 그 사람처럼 나도 믿어주면. 오히려 장렬의 발작 버튼을 누른 듯한 예분이었고요. 꺼져. 결국 다시 간의 수공업급으로 유튜버를 수색하는 예분이는 마침내 구멍이랑 같은 데인데.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 BJ 시아양이에요. 10만원 하트2 나갑니다. 춤춰야지. 너 도네이션에 춤추잖아. 10만원이면 하트2인가? 그런데 방도 갔고 여기서도 갔다. 근데 왜 없었지? 일 있었나?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종혁이 집에선 이 여자 BJ 흔적이 없었는데. 응? 방이 달라. 그는 나에게 킥킥킥입니다. 알고 보니 종혁이 집과는 다른 집에 살고 있었던 이 BJ. 그래서 변태인데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뭔데? 제 얘기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때 말한 잡혀있는 여자 누군지 알았어요. 주소도 알았고요. 형사님 오실 거라고 믿고 저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네 맘대로 믿으래? 그러고 싶어요. 저 형사님 믿고 싶어요. 근데 하필 이 알았어. 이. 야 대제창 꼬리 아폈다. 얼른 얼른 출동이야. 야 난 모르겠으니까 네 맘대로 해. 장렬이가 그토록 잡고 싶어하던 테드창도 이때 떠버려서 결국 BJ 집을 혼자 수색하게 된 예분. 그리고 이때 종혁아 찾아왔네요 선배. 이 새끼 이거 눈이 이상해. 우리 집에서 들어왔었죠. 고양이들 때문에 달아놓은 CCTV에 선배가 찍혔더라고요. 그 여자 어디 있어? 그래 우리 집에 살게 하려고 노력 진짜 많이 했는데 선배가 다 망쳤네요. 그 여자 어떻게 알아? 어이 재채기 한 줄 알았네. 어떻게 알았어? 초능력이라도 생기셨나? 그 여자 살아있지? 아 겨우 청소 끝냈는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둠부스 사이코메트리를 쓰는 예분이. 그런데 그때
그렇게 종혁이에게 풀리자마자 어디론가 예분이는 급하게 가는데 결국 뜻밖의 장렬에 등장해 상황은 극적으로 마무리됐고요. 저 여자 좀만 늦었어도 죽었어. 네가 살렸다, 봉예분. 이제 내 말 믿어요? 그리고 그런 예분의 말에 이 테드창이 무진항에서 배를 곧 탄대요. 어쩌면 서울 원복 가능하시겠어요? 개 탔네, 개 탔어. 믿고 싶어요. 문득 아까 전 자신의 선택이 떠오른 장렬이었죠. 아, 스톱, 스톱, 스톱! 야, 마! 어디가 뭐하는겨? 저 30분만 다녀오겠습니다. 어디를? 저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요. 이제 내 말 믿냐고요? 미쳤냐? 근데 진짜 다 보이는 거 맞아? 엉덩이에 손만 대면? 아, 그렇다니까요. 이게 사이코메트릭이긴 한 거 같은데 왜 하필 엉덩이냐? 결국 자신의 선택으로 그래도 조만간 서울 갈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하나 찾은 것 같아. 새로운 동료를 얻게 된 장렬이었고요. 엉덩이 만지면 뭐가 어떻게 보이는데? 제가 볼 때 그쪽에서 제공해주는 영상만 보이는 것 같아.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제공해주는 영상이 많거든요. 그 중에 골라볼 수 있긴 해요. 무슨 케이블이냐? 네가 보고 싶은 날 시간대를 딱 골라서 볼 수 있냐고. 그리고 아니 왜 스파이더맨도 초능력 생기면 실험해보잖아. 엉덩이면 찔러본다든지 움켜 뒤어본다든지 막 비벼본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안 해봤냐고. 장렬의 근원적 호기심에 생각이란 걸 안 해? 돈 벌 생각? 당당한 예분이었고요. 박주환 엉덩이가 비빔면이야? 비비긴 뭘 비벼. 씨. 아무튼 영상에선 분량 때문에 편집됐지만 괜찮아?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분이 능력 덕분에 은밀한 취미를 가지고 있던 남친과 헤어지고 예분이를 위해 직접 실험 대상이 되어주는 오키. 이 능력 위해서 내 엉덩이 한번 바치는 거야. 그런데 얼탱이 없는 장렬의 궁금증은 생각보다 옳은 말이었네요. 마지막 장면이 너가 무당 아저씨한테 뻥튀기 파는 거야. 그거 유성우 떨어지던 날이야. 그럼 일주일 전인데? 그럼 이건 최근부터 일주일 전까지 보이는 거고? 홀리 모홀리, 이 능력은 스와이프로 기억을 고를 수도 있었습니다. 언니 뭐예요? 그렇게 덕분에 우린 오키의 살아있는 격투 실력을 볼 수도 있었고요. 또 애들 팼네. 언제야 그거? 한 서너 달 됐나? 술을 왜 처먹고 난리야? 1년 전이네? 주무르니까 더 많이 보이네? 뭐 어쨌든 스와이프는 물론이고 핀치 줌, 탭틱 등등 뭐 둠블을 맥북 트랙패드처럼 쓰면 모든 기억을 거의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많이 닿을수록 움켜질수록 더 멀리 보이는 것 같아. 한편 그 시각 몸 좀 괜찮으세요? 괜찮겠어요? 납치됐었는데. 피의자는 현재 무진경찰서로 옮겨져서 조사받고 있고요. 뭐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고. 그 자식 평생 바깥 공개 못 쓰게 해주세요. 납치당했었던 이 여자도 보통이 아니었고요. 빨리 방송 켜! 야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만한 콘텐츠가 어딨다고. 내가 여기서 집 좀 짜주면 밤사탕 엄청날 거라니까? 그러나 장렬이 한숨 나오는 상황은 아 웃으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장렬이 덕분에 얼떨결에 1계급 특진을 해버리는 무진시 형사들이었고요. 다 같이 찍어야지. 예. 네. 그에 반해 잘 찍어야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점점 셀카 장인이 돼가는 장렬. 어서오세요. 뭐예요? 야, 변태. 헤드창만 잡았어도 서울 갈 수 있었어. 근데 내가 너 구하느라고 지금 물 먹게 생겼네. 그리하여 예? 네가 나 서울 올려보내야지. 장렬이 덕분에 합법적으로 능력을 쓰게 된 예분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능력 착취를 너무 당한 예분이는 자신의 힘듦을 좀 어필해보는데 제가 손이 약해서요. 번지수를 좀 잘못 고른 듯. 철사장이라는 건데 소림사에서 스님들이 손 단련한다고 막 찔러넣는 훈련을 했거든? 이거 하고 나면 너 손으로 벽돌도 뚫을 수 있어. 그리하여 하나의 섬섬 둘의 옥수. 저번에 무당한테 써먹었던 방법을 또 쓰는 예분이. 저기 시범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따라할게요. 그렇게 메가더 무당과 갓 섬섬 옥수! 찌이 않게 오케이? 정말 잘하는 장렬이었고요. 섬섬! 둘 옥수! 안 돼 안 돼 더 빠르고 더 깊게 하나의 섬섬 둘의 옥수 하나! 아니 근데 좀 의문인 게 이걸 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훈련 덕분에 자신의 신원을 잃어버린 예분이었고요. 미친놈
아니야? 좀 심각하긴 하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건 이제 내가 진짜 진료 제대로 볼게. 예약 잡아. 진짜지? 그렇다니까. 이 훈련으로 예분이의 능력이 어떤 문제로 오셨어요? 아, 얘가 다른 건 괜찮은데. 아, 제가 한번 볼게요. 흐릿해졌다는 건데요. 우리 애 왜 이러는 거예요? 아, 그게 제가 한 번만 더 봐볼게요. 야, 뭐지? 뭐야, 갑자기 엉덩이를 왜 만져? 그렇게 이 사건으로 진짜 초능력이 없어진 건가? 아, 지문이 다 없어졌어. 자신의 능력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파악한 예분이었죠. 진짜 지문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저런 개. 그런데 이런 시기에 발맞춰 예분이의 엄마와 친했던 차준만 의원 사무실에 도둑이 들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리하여 이런 사건은 식은죽 먹기라 생각한 장렬은 어떻게 보십니까? 무진시에선 보기 힘든 아주 큰 사건이군요. 웃으시는 겁니까? 제가 웃는 상입니다. 자신감 있게 차주만 의원을 만났죠. 후원자 명단이요? 네. 지금까지 저한테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과 액수를 적은 서류입니다. 어떤 후원인께서 아내분 이름으로도 후원금을 전달하셨어요. 아내분 이름으로 내신 후원금은 돌려드릴 예정이었는데 명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이, 저런... 상대방 후보 쪽에 흘러들어가면 악용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나눴던 대화들은 절대 언론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 명단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내부자일 확률이 높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10년 이상 알고 지낸 가족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럴 만한 사람은 없어요. 저 문장렬 형사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참에 차주만 의원과 몰래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 딜까지 해버리는 장렬이었고요. 나 이제 서울 갈 수 있다! 하지만 저 이제 안 보여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안 보인다니? 능력을 못 쓴다 이거야? 모르죠 나도. 손이 또 뭐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으면 모를까. 그렇게 예분이의 말에 난생 처음 여자 손에 관심이 생긴 장렬이었죠. 이거 립밤인데 서비스로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2,000원이요. 그리고 또 장렬의 말에 입술 텄네요. 이거 발라. 장렬에게 관심이 생긴 오키였고요. 오, 쉣. 어잉, 내가 다른 영상 틀었나? 왜 포카리 광고가 나오지? 싶은 이때 또 빠졌네. 이참에 뽕을 제대로 뽑고 있던 예분이었고요. 어때? 좀 보일 것 같아? 그리고 이때 두 사람 뭐해? 무능한 형사가 초능력자 등쳐먹고 있어. 아! 오키도 내 능력 알아요. 오키의 지리는 아. 등장 타이밍에 아, 그럼 잘 됐네요. 그럼 무슨 실험이야? 다시 능력을 시험해보는 예분이었죠. 어, 근데 입술 텄네요. 이거 발라요. 오, 쉣. 뭔가 능력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오키의 비밀을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예분이 보여? 아니요. 거짓말하네. 너 보이지? 안 보이는데요. 오키 씨, 얘 거짓말할 때 특징이 뭐예요? 얘 거짓말할 때 사람 눈 똑바로 못 쳐다봐요. 너 저 또라이 좋아하지? 내가? 너 아코디언 들었잖아. 어쨌든 결국 우리 이제 뭐예요? 블랙박스 봐야지. 자동차 블랙박스요? 각도상 그 언론 안 보여.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예분이와 장렬이 더 정확한 게 있지? 실례합니다. 여기서 계속 주차, 아니, 노숙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그런데 강압적인 장렬이를 보자 아저씨, 대답 좀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다 생각한 예분이는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예분이를 보며 천천히 많이 드세요. 조금 의외인 듯 쳐다보는 장렬이었죠. 어쨌든 기회를 봐서 노숙자분의 기억을 저기 아저씨, 여기 엉덩이에 뭐 묻었는데 제가 털어드릴게요. 살짝 엿본 예분이는 범인을 봤어. 뭐 본 거 있어? 범인을 봤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저씨가 잠들어 버렸어요. 잠들면 못 봐? 그 사람이 눈을 감으면 저도 그 현장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무슨 초능력이 그렇게 까탈스러워?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싹 다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한 장렬. 사람 중심 도시 기호 2번! 그렇게 오키의 인맥 도움으로 무진시 범죄와의 전쟁을 찍게 된 사람들. 대학 병원을 유치해서
어쩔 TV, 저쩔 TV, 킹 바추, 개킹 바추, 시크릿 쇼, 리미티드 에디션. 오동아리! 그렇게 아수라장이 된 이 상황에서 청설모와 같이 전장을 누비는 예분이었고요.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는 저기 갈색 생머리 여자 보이세요? 차주만 의원의 보좌관 여자친구를 콕 집어낸 장렬. 근데 봤어? 아니요, 못 봤어요. 갑자기 여자의 기억을 읽은 예분이는 못 봤어요. 이상하게 장렬에게 거짓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 오빠 왔. 차주만 의원 보좌관 여자친구의 기억 속에서 범인의 흔적을 발견했었던 예분이, 그리고 그 범인은 예분이의 집에 있었죠. 한편 그 시각 만원입니다. 아까 전 종혁이에게 납치당했었던 이 여자는 되게 혼남이시다. 카메라팔 잘 받으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직 뭔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고요. 한번 연락해요. 내가 술 한 잔 살 테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왜 그래 진짜? 나 남친 있는 거 알면 후원 터지겠어? 안 터지지! 우리 방 회장님이 나 남친 있는 거 알아봐. 환불해달라고 하면 오빠 해줄 거야? 자신이 운이 오질락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괜찮아요? 이게 괜찮아 보여요? 우연히 광식과 차 사고가 난 BJ. 짜증나니까 그냥 가세요. 안 도와드려도 돼요. 레카처럼 보험회사 부를 거니까 그냥 가시라고요. 근데 죄 없는 광식에게 연병을 떨던 이 여자에게 여보세요? 여기 사고 났는데요. 시간이 꽤 흐르고 갑자기 레카천 언제 오는 거야? 누군가 뭐야? 휘청휘청 걸어옵니다. 뭐야? 그리고 어? 오늘은 JTBC 드라마 힙하게 3, 4화를 소개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사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사람들이 좀 더 이 드라마를 많이 봤으면 하는데 아우 안타까워. 아무튼 그만큼 소재도 소재인데 드라마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요? 병맛인데 뭔가 스릴 있고 캐릭터들도 하나같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톡톡 튀는 한국 드라마가 나온 것 같고요. 제 생각엔 이런 드라마는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진짜 이 드라마는 메인 플롯도 재밌는데 서브 플롯도 정말 재밌습니다. 뭐 아무튼 오늘은 힙하게 3, 4화를 소개해봤는데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이 드라마를 즐겨봤으면 하는 그런 뭐 개인 소망을 찌그려보며 저는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